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방송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뮤지션한테 양말의 검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방송 없이 흥행 공식은 어차피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? 저희 같은 가수들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소위 말하는 음원에서 순위를 차지하려면 음원에서 강세인 아이돌이나 가수와 콜라보를 하거나 OST 혹은 그 전에 확실한 노이즈나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순위는 높은 순위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. 기획자로서. 근데 과연 공식대로 갈 것인가 공식을 파괴할 것인가를 놓고 그러니까 공식대로 갔었다면 21년 이젠 나도 살아가려고를 드라마틱하게 내고 다 찍어놨죠. 그리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늘 하듯이 아이돌이나 이런 오랜만에 공연하는 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그냥 끝납니다. 근데 공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공연용 가수 저나 뭐 싸이 씨나 뭐 이문세 씨나 이승철 씨도 한 방에 나가지는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처음에 나가고 매일 300장, 400장 이렇게 나가 200장 그러면 그거 올리기 위해서는 방송을 해줘야 돼요. 그런데 제가 막상 보면 국민가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순위가 높은 곡이라 그래서 이거 한번 노래 불러봐 그러면 100명 중에 부를 사람 한 두세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두 가지죠.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시절이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. 아니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? 근데 이제 후자로 정한 건데요. 살고 싶다를 제 역대 최대의 히트곡으로 제가 만들까 생각합니다.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. 그래서 살고 싶다 마케팅은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위 얘기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방송을 안 하니까 오픈빨로 어느 정도 갔을 거 아니에요. 지금 오픈빨이 떨어진 시점에서 제가 쇼케이스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오리지널 뮤직비디오를 지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신선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. 다가가서 살고 싶다의 마케팅을 한마디로 인디안 기우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